송다은 정재호, 임현주 김현우가 최종 러브라인으로 이어 졌다.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던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 2 이하 하트시그널2의 최후의 러브라인이 15일 공개됐다. 모두의 예상대로 정재호와 송다은이 이어졌고 끝까지 알 수 없었던 김현우의 선택은 임현주였다. 현주도 고민 끝에 김현우를 택하면서 마지막 시그널이 통 했다. 하트 시그널 2. 입주자들은 마지막 선택을 앞둔 순간까지 치열하게 고민했다. 자신의 진짜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들여다보려 했었다. 임현주는 김도균의 강력 한 어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김현우를 택했다. 오영주도 이규빈의 해바라기 사랑해 고마워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시선이 머무는 김현우의 러브콜을 보냈다. 자 신과 잘 맞을 것 같은 오영주와 자신을 설레게 하는 임 현주 사이에서 갈등하던 김현우는 종국의 임현주에게 달려 갔다. 이규빈은 한결같이 오영주를 택했고 김도균도 임현주를 선택했다. 김장민은 김도균에게 사인을 보냈다. 비록 보답받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다. 방송 후 출연진들은 각자의 SNS에 촬영 중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종영 소감을 전했다. 정재호는 입주 기간 동안 정말 진심을 다해 하트 시그널 가족들을 대했고 저의 걔는 너무나도 소중한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. 고 적었다. 또 방송 중 시청자로부터 받은 메시지, 댓글 등이 고 마웠다고 말했다. 정재호는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덧붙이며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았다고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 고 당부했다. 송다은 또한 하트시그 널 멤버들을 만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반년 넘게 고 생한 제작진분들과 방송하는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한 멤버 그에게 감사하다 며 앞으로 저희의 앞길을 늘 지금처럼 응원해달라 고 말했다. 김장민은 촬영하면서 너무 힘 들고 지쳐서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막상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을 봤을 때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. 며 응원해주셨던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. 더 멋진 어른이 되어가도록 진심을 다해 살아가겠다. 고 적었다. 김도균, 이규빈, 임현주 등은 감사합니다. 라고 짧은 인사를 남겼다. 하트 시그널 2는 시즌 1 못지않게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남녀 출연진의 설렘 가득한 로맨스가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. 또한 판타지를 넘어서는 설렘과 추리극을 능가하는 긴장감을 선사하며 시 준이를 넘어서는 사랑을 받았다. 또 스튜디오에서는 윤종, 신, 이상민, 신동, 김이나, 심소영, 양재웅 등이 세 스튜디오에서 VCR을 통해 시청자와 활발히 소통했다. 단 순위 시청하고 리액션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패널 그리 이들의 행동과 말투를 분석하는 과정을 더해보는 재미를 높였다. 그 결과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TV화
재성지수 9주 연속 1위를 비롯해 점유율 9.6% 위. 자체 최고 하재성 점수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. 김 현우, 김도균, 정재호, 이규빈, 오영주, 이면주, 송 다은, 김장미도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상위권을 장악하 며 인기를 과시했다. 한편 하트 시그널 2, 최종혜 씨 성률은 2.72%, 닐슨 코리아 전국 유료방송 가구 기준 를 기록하며 높은 수치로 막을 내렸다. 이번 시즌 자체 최고 시청률은 10회의 2.730%다. OITN 스타 아르 최보란 기자 RAN613@YTNPLUS.CO.KR 사진은 채널A.